오는 3월 1일은 일제강점기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만세운동을 한 지 꼭 100년이 되는 날입니다.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 서산에서는 지역 출신의 숨은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정선영 기자가 기획 취재했습니다. 1919년 3월 1일, 100년 전 그날. 우리 선조들은 일제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짖었습니다. 천안에서 태어나 옥중에서도 만세운동을 하다 순국한 유관순 열사. 예산 출신으로 일왕의 생일날 행사장에서 폭탄을 던진 매헌 윤봉길 의사. 청산리 계곡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여 승리한 홍성 출신의 백야 김좌진 장군. 이렇게 충남은 수많은 애국지사를 배출해 충절의 고장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서산의 독립운동가에 대해선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아, 글쎄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요, 저 서산의 독립운동가는 잘 모르는데요. 잘 몰라요. 우리 독립운동가는 잘 모르는데요. 윤봉길 의사나 유관순 열사는 알겠는데요. 서산 지역의 독립운동가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28일 날 이른 아침부터 회의가 한창인 이곳은 서산시청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9명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특별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독립운동에 기여한 서산 출신의 숨은 주역들을 찾는 일입니다. 서산에 있는 독립유공자들의 이제 발자취를 기리고 그 후손들을 찾아서 또 이제 자긍심을 이제 살려주고 또 저희 서산 시민들도 더불어서 아 우리 지역에 아 이런 분들이 있구나 해서 뭘 좀 또 한번 알아보는 그런 이제 계기를 삼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들의 후손 중 몇 명은 서산에 살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직접 찾아가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감사의 마음도 전하려고 합니다. 서산 부석 면사무소 앞에 있는 독립운동가 김정득 선생의 추모입니다. 성현면 출신의 김정득 선생은 1919년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산에 올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인물입니다. 시위를 하다 붙잡힌 그는 일본군에게 끌려가 곤장 90대를 맞는 고초를 겪었습니다. 손자인 김용재 씨는 그 후유증으로 눈을 감는 순간까지 고통을 겪었다며 조부의 힘겨웠던 지난 세월을 떠올립니다. 그때 90대라고 보는 장병 지르니께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기 거기서 살다가 이 부석으로 이사 오셔서 여기서 살으셨는데 자녀는 삼남 삼녀 두시고 그렇게 사시다가 그 돌아가신 때 가장 허리 아프다고도 상하셨어요. 몸이 그렇게 막혀서 몸이 상할 리가 없어요. 음암면 출신의 김상정 선생은 고종 황제가 승하했다는 미보에 혈서로 깃발을 만들어 만세운동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혈서를 쓴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건데 왼쪽 손가락을 여러 번을 단지를 하면서 혈서를 한두 번도 아니고 몇 수십 번을 쓰시고 혈서를 몇 수십 번 쓰신 게 다 지금 독립기념관에 지금 수장돼 있고 보장돼 있습니다. 혈서를 쓰실 때마다 그냥 입으로 물어 뜯어서 쓰신 게 아니고 정갈하게 쓰시면서 단지를 하고 이거 단지를 하면 이제 피가 금방 굳지 않습니까? 따뜻한 물 위에 종재기를 놓고 피가 굳지 않은 상태에서 붓으로써 또 이렇게 정갈하게 글씨를 써가지고 편지식으로도 일본 외왕이나 외놈 왕이라든지 총독한테 편지를 쓰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포악한 일제치하에서도 하나 굴하지 않으시고 총칼이 무섭지를 않다고 당신의 몸으로서 혈서와 손가락을 자르셔가면서까지 나라를 지키신 훌륭하신 할아버지셔요. 또한 애국은 물론 효심이 남달리 깊으셔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산소를
3년상을 다 치르셨다고 합니다. 서산시가 두 달 넘게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수소문한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서산 출신의 독립유공자는 모두 36명입니다. 이원생, 고북 출신, 상해로 망명해 조선 광복 운동하다 징역 1년 6개월. 서병철, 해미 출신, 대한독립청년단 활동해 징역 2년. 허후득, 운산 출신, 만세운동하다 끌려가 징역 6월. 유흥수, 운산 출신, 학생운동가 윤독해 조직으로 징역 5년. 그리고 이홍, 21살의 나이에 의병활동하다 군자금을 모집하던 중 체포됩니다. 당시 일본 재판부의 판결문입니다. 피고 이홍은 비적의 우두머리 장석홍의 무리에 가입하여 안면도 민가 두 곳에 침입해 총기를 사용해 군수금이라 하여 10원과 7원을 강제로 빼앗은 자이다. 위 강도 피고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리 판결한다. 주문, 피고 이용을 징역 5년에 처한다. 공주지방재판소 형사부, 재판장 오하시, 판사 이토, 판사 이용성. 이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나라를 찾은 이후에 나라가 발전도 하고 부강도 해주고 또 그런 거 있기 때문에 나라 잃은 서름을 겪어보진 않은 세대지만은 간접적으로 느껴봤을 때 굉장히 뿌듯하게 느끼고 더 열심히 잘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한번 해봅니다. 후손분들이 생각보다 조금 어렵게 사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생가도 조금 관리가 잘 안 돼서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그런 곳이 있는지도 몰랐지만 이런 분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시민들과 시에서 서로 관심을 갖고 보다 나은 방안을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1운동 100주년. 애국지사와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 덕분에 우리 후손들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날의 함성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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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 TV 뉴스 정선영입니다.